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46쪽 107번이고요. 오늘 이제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 깨달으면 한순간에 현묘한 뜻을 알게 되니 과거, 현재, 미래가 고르게 모두 평등하다. 이 바르게 깨달으면 정각, 바르게 깨닫게 되면 한순간에 현묘한 뜻을 이제 문득 확인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과거, 현재, 미래가 고르게 모두 평등하다 그랬어요. 과거가 따로 없고 현재가 따로 없고 미래가 따로 없죠. 다 여기서 과거하고 현재, 미래 이렇게 여기서 일어날 뿐이지 실제 과거나 현재, 미래가 실제 있지 않죠. 우리 생각 속에 있죠. 그래서 실제 있다면 우리가 한 번이라도 과거나 미래를 살아봤어야 될 거예요. 근데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죠. 그리고 현재 할 때도 이 현재 하는 이것뿐이지 이게 계속해서 어느 지점을 가지고 그거라고 딱 찍어서 말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나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평등한 이 하나의 일 뿐이다. 법에도 유례도 얽매이지 않으며 스스로를 주관하니 자제하여 참으로 원만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간다. 법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유리라는 게 따로 없고. 근데 우리가 그냥 이름해서 묶인 것에서 본인 스스로 분별을 가지고 스스로를 묶다 보니까 스스로를 묶어놓고 자기가 자기를 묶은 거에 스스로 헐떡거리고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풀수 있도록 해줬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묶었던 그 견해 감옥에서 스스로 해방될 수 있도록, 스스로 풀려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죠. 그건 너 스스로 묶은 거다. 그 생각만 내려놓으면 그 괴로움이 있느냐? 없네요, 진짜. 하고 이렇게 스스로 묶은 걸 이렇게 풀어주는 걸 법이라 그래요. 그 설법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게 있습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법이라는 게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있을까요? 이거는 절대 진실이야. 이건 절대 법이야. 해서 주장하는 법이 따로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체 중생이 묶여 있는 게다 다르잖아요. 자기 기준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고, 집착하는 게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에서 만들어낸 거죠, 전부 다.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고, 거기 걸려서 사로잡혀 집착하니까, 부처님은 이 사람에겐 이 사람이 집착하는 요걸 풀어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에게 묶여있는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다른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걸 보고 법이라고 이름 붙인 것뿐이지. 그걸 보고 사람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아,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법이라는 게 정해져 있구나. 그래서 유에 집착한 사람에게 무를 설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유에 집착도 안 하는 사람이, 오히려 무에 집착하는 사람이 무를 설하는 걸 보고는 아, 내 말이 맞았구나 하고 자기 생각에 더 집착하고 있게 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겠죠. 이걸 법이라고 해서 집착한다면. 그래서 이제 법, 본래법, 법은 없어요, 본래. 그냥 임시로 묶인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설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이제 임시로 설하는 거죠. 임시방편이라고 하죠. 묶인 것에서 스스로 풀려나도록 해주는 것뿐이다. 그러나 풀려나고 나면 끝이지. 거기서 따로 법을 붙잡고 살아갈 필요가 없죠. 병에서 나으면 약을 버려야지 진짜 건강한 거지. 이 약이 나를 낫게 해줬다고 멀쩡하게 나은 사람이 그 약을 죽을 때까지 애지중지하면서 계속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법이라는 게 따로 없고 또 율도 따로 없어요. 율이라는 게 정해진 계율이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이 세상의 모든 사상, 철학, 종교 가운데 불교만 계율을 이제 모든 종교가 계율은 다 있죠. 근데 불교만 이 계율은 지키는 게 아니라 지킬 줄도 알고 범할 줄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황당한 종교거든요. 지키라 그랬으면은 지키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불교는 지키려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도 지켜서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본래 선악이 없고
본래 참회할 것도 없다 이러죠. 그러니까 계율이라는 게 절대 진실로 딱 정해져 있어서 계율을 지키면 선이고 계율을 어기면 악이다라고 만약에 정해진 게 있다면 계율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의식을 죽을 때까지 참회해야 될 거거든요. 근데 앞에도 설명했지만 유마거사가 죄를 지은 제자에게 우파리 존자가 막 참회를 시키는 걸 보고서는 혼을 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의 죄의식을 더 가중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 어디에 죄가 있어서 죄를 참회하라고 하느냐. 이게 이제 이 참회거든요. 진정한 참회. 이 진정한 참회는 뭐냐 하면 죄랄 게 따로 없다는 거예요. 복이랄 게 따로 없고 계율을 할 게 따로 없다는 거죠. 불교에서는 그걸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걸 깨주기 위해서 법을 설하는 것일 뿐이다. 그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이렇게 법이 있다. 유리, 정해진 법이 있고 정해진 유리 있다. 이거는 절대 진실이다. 이걸 지키는 사람은 훌륭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훌륭하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뭔가를 정하는 게 있으면 그거는 큰일 나는 거죠. 정해놓는 게 있으면.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무유정법, 정해진 법이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교에는 정해진 법이 없는 거예요. 파사현정이라고 하듯이 자기가 정했던 룰, 규정, 견해, 집착 이 모든 것들을 삿된 것을 시라고 보아서 깨는 거예요. 전부 다 깨뜨리는 거. 깨뜨려서 그걸 내세우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전에 텅 빈 본래 공하든 그러니까 아무 일 없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불교에는 불교가 따로 없고 불법에는 법이 따로 없고 율도 따로 없습니다. 이게 진실이다라고 해서 내세울 법이 있으면 그게 어떤 진리가 되잖아요. 진리의 기준이 되어서 그 진리, 그 기준대로 잘하는 사람은 옳고 못하는 사람은 틀리는 게 생겨요. 그래서 법을 내세워서 실체화시킬 수 있을 만한 법이 있다고 하면 그 법이 하나의 어떤 그 권력이 되고 권위가 되어서 그것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둘로 차별되죠. 잘 지키는 사람과 못 지키는 사람이 계급적 차별이 나뉘고 그건 진정한 불이법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계속 그 기준에 따라 다니는 거예요. 우리 절에 와도 그러잖아요. 신도님들 사이에서 계급이 있잖아요. 불교를 열심히 갈고 닦는 신도님과 불교를 별로 갈고 닦지 않는 신도님도 있을 것이고 뭐 선방 30년 다닌 분과 10년 다닌 사람의 차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불교를 뭐 깨달았다는 사람과 깨닫지 못했다는 사람의 차별도 있을 것이고 전부 다 삿된 것들이에요. 비불교적인 거예요. 절에서는 아무런 차별, 분별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니까요. 절에는 어떤 기준도 없다니까요. 만약에 기준이 절에 오래 다닌 게 훌륭한 거야 라는 기준을 절에서 내세운다면 절에 오래 다닌 사람이 훌륭하겠죠. 그럼 이제 막 들어온 사람 오래 다닌 사람한테 무조건 굴복해야 되겠죠. 근데 불교는 그런 기준이 없어서 육조 해능대사는 30년 40년 다니면서 큰 스님 반열에 오른 교수사 신수스님을 물리치고 젊은 행자밖에 안 된 이제 막 들어와서 출가도 아직 못한 사미가 사미도 아니죠. 행자가 스님이 된 게 아니고 스님도 되기 전에 행자가 스님도 되기 전에 비극에도 받기 전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종정보다 더 높은 거죠. 조사면 조사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불법이거든요. 그런 차별이 없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어떤 기준도 없어요. 불교에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일반 사회에서는 불가능하잖아요. 유치원생인데 갑자기 교수가 됐다 말이 되냔 말이죠.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다 기준이 있으니까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의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불교 안에는 기준이 없어요. 어떤 기준도 내세우지 않아요. 어떤 법도 내세우지 않아요. 그래서 본래 무일물 한 물건도 없다. 딱 기준을 내세워 놓으면 사람이 분별되고 차별되고 그거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나뉘어서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을 혼내고
그러면서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다툼이 끊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평화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옳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옳다라는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자기 기준이 확실해야 된다, 가치관이 뚜렷해야 된다, 자기 생각이 있어야지, 줏대가 있어야지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게 맞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제 유교적 사고방식에 또 많이 젖어 있다 보니까 그 공자는 그걸 내세웠단 말이에요. 정명론이라고 해서 올바른 어떤 이름, 모양, 개념, 사상, 철학, 성인이 세우는 기준, 진리라는 기준, 사람은 효를 잘 지켜야 된다,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고 뭐 윗사람한테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기준을 딱 정해놓고 그게 바른 기준이다, 그래서 그거를 잘 갈고 닦아야 한다, 배워야 되고 훈습시켜야 된다, 그게 올바른 사람으로서의 역할인 거거든요. 그 기준을 딱 정해놓는단 말이죠. 모두가 그걸 따르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 그런 줄 안단 말이에요. 어떤 자기 생각이 분명해야 되는 줄 알고 살았단 말이죠. 근데 그게 그렇게 기준이 뚜렷한 사람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되게 똑똑한 줄 알고 또 옆으로 보기도 똑똑해 보여요. 왜? 탁 보면 바로 옳고 그르고를 바로바로 선택을 할 줄 아니까 되게 똑똑해요. 그래서 척 보면 이게 옳은지 그른지 답이 딱 나온다는 거죠. 이게 진짜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근데 어떻게 그걸 옳다 그러다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때야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옳고 그른 기준이 있는 사람은 그 기준에 딱 맞춰가지고 옳다 그러다 바로바로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똑똑해 보여요. 근데 그 옳은 것과 그른 것이, 옳은 것은 그른 것을 기반으로 옳을 수 있고 그른 것은 옳은 것이 있어야, 옳은 것은 그른 것이 있어야,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는 상호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그게 임시로 옳다라고 규정할 수도 있거나 임시로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지, 절대 진실로 옳다거나 절대 진실로 틀렸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실체론적인 사고방식, 그게 그걸 믿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은 본인이 똑똑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아주 날카롭게 자기 주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꺾이죠. 왜냐면 절대 진실이란 게 없어요, 세상에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이 연기법적인 상호의존적인 것 속에서 옳다라거나 그르다라고 하는 것이 임시로 등장했다라는 어떤 연기적 진실을 알게 되면 어디에도 과도하게 극단에 치우쳐서 주장하지 않죠. 옳다라고 말은 하는데 옳다라는데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고, 아, 인연따라 요 상황 속에서 옳은 것이었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이것이 다른 상황에서는 틀렸다라는 걸 아니까 그 상황적으로 이렇게 봐서 전체적으로 보는 거지, 절대적으로 이런 거 하는 사람은 나쁜 놈, 저런 거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자식은 무조건 어느 정도 대학은 가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건 틀린 거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어느 대학, 어느 회사는 가야 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다르죠. 그 사람의 인연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좋은 대학, 좋은 과를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낮은 대학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대학을 굳이 안 가도 되는 사람도 있고, 그 인연 따라, 자신의 시절 인연 따라 다르잖아요, 그건. 근데 이걸 기준을 정해놓으면 그 기준에 따라 모두가 등수가 나뉘어져요. 심지어 고3 수험생 전체가 1등부터 꼴찌까지 줄을 촥 세운단 말이죠. 근데 우리라는 존재가 그런 사람인가요? 우리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통해 보더라도 내가 어떤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나뉠 수 있는 존재던가요? 공부는 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격은 더 좋을 수 있죠. 뭐 암기는 못하는데 이해력은 뛰어날 수도 있죠. 이해력은 좀 없는데 뭔가 이렇게 뭐 총괄하고 기획하는 게 뛰어난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 그 당시 공부로 성적을 쭉 나열했었잖아요. 그것과 상관없더라고요.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공부 못했지만 정말 그 삶에 대한 감각이 있거나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어떤 놀라운 감각이 있는 친구들은 뭐 회사를 만들어서 아주 성공시키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상상도 못했던 친구가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완전 뭐 공부로는 최고였는 친구였는데 지금 뭐 진짜 막 너무 힘들게 괴로워하면서 우울해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사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무슨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아닐 수 있는 존재냐는 말이에요. 그거를 고정된 실체로서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잘났다 못났다 할수 있더냐는 말이죠. 그것은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어떨 때만 가능할까요? 인연 따라 그 인연 속에서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임시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겠죠. 학교 다닐 때는 일단 성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라고. 그럼 우리는 이걸 연기적으로서 임시 방편으로 인연 따라 공부로 성적을 매길 때는 너는 1등이야. 공부로는 수학으로서는 1등이야. 요건 가능하죠.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절대적으로 1등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인연에서는 너가 최고야. 그거잖아요. 그럼 그건 실체적으로 그 사람이 최고란 얘기가 아니거든요. 다른 인연에서는 난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연기적 지혜거든요. 이 연기적 지혜에서는 실체관을 가지고 넌 이런 사람이야, 넌 저런 사람이야, 너는 잘났어, 너는 못났어 이렇게 얘기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 자아가 없어요. 자아라는 것 자체가 인연 따라 임시로 오고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연기법에서는 잘난 사람도 아니고 못난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에요.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 없는 것도 아니에요. 왜? 인연 따라 달라지니까. 인연 따라 요 기준을 잡으면 능력 있고 저 기준에서는 능력 없고 이러니까 모든 사람이 평등해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연기적인 지혜에 있어서는. 그런데 실체론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옳은 게 있고 그런 게 명확하게 있다거나 어떤 삶의 기준이 명확하게 있게 되면 기준을 정하는 자체가 폭력인 거예요.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을 따라라 라고 하는 종교나 사상이나 철학이 대부분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폭력인 거예요. 마치 부모님이 자식에게 자식은 가고 싶지도 않고 한데 너는 이 정도 학교는 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게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잖아요. 이 정도는 가야 너가 나중에 더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틀린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과도하게 자기 스스로 그것만이 절대인 것처럼 실체화시키면서 고집하게 된다면 그거는 반드시 이래야 된다라고 고집하는 거잖아요. 이게 실체관에 빠지는 거거든요. 연기론적인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보편적으로는 돈을 많이 벌고 대기업에 다니면 돈을 많이 벌니까 행복해지겠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 아이에게도 그게 맞는지는 알수 없단 말이에요. 이 아이의 인연에는 뭐가 맞는지를 알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법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은 똑똑하지 않아요. 많이 아는 척하지 않아요. 겸손하고요. 자기가 모른다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모두를 평등하게 대해요. 자식이라고 해서 너는 모르고 나는 알아라고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너도 모르는 것처럼 나도 모른다. 다만 나는 그냥 경험에 따른 지식은 좀더 있다. 그러니까 그 지식을 묻는다면 얘기해 줄 수는 있다. 그런데 지식은 제한적인 것이지 완전한 지혜라고 볼수 없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강요하지 않죠. 자기 생각을 강요하지 않죠. 아무리 옳은 생각도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건 폭력이죠. 자식에게 하는 것도 폭력이에요. 사위감,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는데 내 눈엔 너무 안 차는데 그 아이는 너무 좋대요. 그럼 내 기준에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도 그 아이가 좋다는데 그걸 내 생각을 끝끝내 고집하게 되면 그건 폭력이잖아, 그 아이에게. 저한테 그런 상담한 분 계시거든요.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남자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지금 결혼 생활이 너무 비참하고 괴로워 죽겠대요. 그러면서 펑펑 울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그때 우리 부모님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던 그 사람 진짜 순수하고 착하게 했는데 그걸 막지만 않았어도 제가 이렇게 괴롭지 않았을 거예요 하면서 펑펑 눈물을 흘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알수 없음이에요, 알수 없음. 근데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는 게왜 그렇겠어요? 세상에서 살 때는
기준이 명확한 게 똑똑한 사람이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우리가. 옳고 그른 게 분명해야 한다고 배웠고, 가치관이 뚜렷해야 한다고 배웠고, 주돼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배웠고, 또 실제 정치인들을 우리는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그 진영에 명확한 견해를 가지고 어떤 것도 물어만 봐라. 내가 다 대답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거는 이런 결론, 저런 결론을 탁탁 시원시원하게 내주는 사람을 그 진영 사람들끼리 좋아해요. 상대방 진영에서는 엄청 싫어하지만. 그러면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헛똑똑이죠. 왜? 자기 기준 속에서만 똑똑한 거잖아요. 그 상대방의 나와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삿대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이 사회를 이렇게 열리지 못한 닫힌 생각들, 자기 견해에 대한 집착들, 이게 기반이 되는 사회는 성숙하지 못한 사회가 됩니다. 근데 어찌 보면 좀 애석하게도 중국이나 우리 한국이나 이쪽 지역에서는요, 유교적인 그런 것들이 너무 강하게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단 말이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 근데 불교나 어떤 노자만 해도 전혀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어떤 틀에 가두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고정된 틀이 없으니까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틀이 있습니까?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세상엔 아무 기준이 없어요. 누가 올바른 사람이냐? 성숙한 사람이냐? 그 기준이 없습니다. 저마다 자기다운, 아니, 노래하면서 사는 가수가 훌륭한 거예요? 돈 버는 경제인이 훌륭한 거예요? 정치하는 정치인이 훌륭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삶인 것이죠. 그냥 다른 삶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옳다, 그러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자기다움인 거예요, 그냥. 자기 인연에 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답게 사는 거, 자기 인연에 맞게 사는 거,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근데 우리는 이 세상 모두를, 딱 모두를 총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내세우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서 뭔가 선명한 기준이 서 있고, 뭔가 세상을 내가 착착 결론 지을 수 있고, 내가 이건 옳고 저건 그르고 이건 맞고 틀리고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것을 안정적이라고 느껴요, 사람들은. 그게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안정적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세상은 본래가 불안정한 거예요, 원래가. 원래가 혼돈이에요, 혼돈. 불확실성. 끊임없는 변화, 재행무상. 계속 변화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알수 없음. 그게 연기법의 지혜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은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송산 스님이 말씀하셨듯이 오직 모를 뿐이라는 지혜에 눈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모를 뿐이니까 자기가 안다라는 망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재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 가면 우리는 판단당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편하죠. 저 사람은 나를 판단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법이나 율 이런 걸 내세우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내세워서 여기 얽매이도록 붙잡지 않습니다. 사람을 굴복시키지 않고 거기에 이렇게 묶어두려 하지 않는다. 본래 비법 비율이에요. 본래 법도 없고 본래 율도 없어요. 그러나 스스로를 주관하니 자제하여 참으로 원만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간다. 스스로. 법에 따라 내가 이렇게 종속되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내가 내세우는 분별의 기준, 그게 없어지면 자유롭게, 그 어떤 걸림 없이, 그 어떤 기준점 없이, 그러나 자유롭게 모든 삶을 주관하며 살아요. 자기답게. 가장 자기다운 것이 어떤 기준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러나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 그건 그냥 따라준단 말이에요. 맞든 안 맞든 일단. 그러나 자유롭게 산단 말이죠. 자신의 삶이, 자기가 걸어가는 삶이 그대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에, 처음에는 기준에 맞춰 살지만, 이 법을 깨닫게 되면은 자기가 가는 길이 길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거든요. 내가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걷고 있는 게 진리예요, 사실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주관하는 거예요. 삶이 늘 이렇게 주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제해요. 자유롭고 자제해서 참으로 원만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비로소 그럴 때만이. 여기서 말하는 게 어떤 율도 만들지 말고 어떤 법도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절대적인 진실의 법, 내 인생을 규정할 만한, 내 인생을 끌고 갈 만한, 나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이 정도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 돈이 있어야 되고, 나는 뭐 어느 정도 집은 살아야 되고, 남들에게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 되고, 내 자식은 내가 이랬기 때문에 내 자식도 이 정도의 어떤 사회적 지위를 누려야 되고, 어쩐 그런 기준 있잖아요. 정해놓은, 법으로 정해놓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자기 인생에 자기가 정해놓은 삶의 기준들, 법이라고 정해놓은 거. 또 내 자식은 율을 지켜야 돼.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정한 착하게 사는 거. 넌 요렇게는 살아야 되고 저런 건 절대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정해놓는단 말이에요. 윤리도덕을 자기마다. 그럼 본인이 정해놓고 본인이 그렇게 살든지, 그걸 가지고 남들에게 누군가에게 고집을 하고 본인도 묶이고 남들도 묶는단 말이에요. 앞에서 나왔듯이 자기를 잘 묶는 사람은 남들도 잘 묶어요. 그렇게 묶어놓으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나는 잘났거나 못났어요. 왜? 그 기준에 맞으면 잘난 거고 안 맞으면 못난 거니까. 그 기준을 정해놓고, 깨달음이란 기준을 정해놓고 거길 넘어가면 난 깨달은 거고, 기준이 안 되면 난 못 깨달은 거예요. 모든 삶을 자기가 만든 기준에 맞춰서 살려고 하니까 괴롭잖아요. 잘나거나 못난 분별이 생기고. 그러니까 쉴 수가 없어요. 왜? 기준에 맞아야 되니까.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맞아야 되니까. 그게 부자유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게 자기를 얽매이는 거잖아요. 근데 자유는 뭐겠어요? 거기서 노연하는 게 자유예요. 법이나 율이, 어떤 기준이 자기를 묶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풀어헤치는 거, 그게 없는 게 자유잖아요. 그러면 스스로를 주관하죠. 자제하죠. 그런 사람이 바로 참으로 원만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자기 삶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어떤 믿음으로, 어떤 견해로, 어떤 기준으로 나를 묶고 있는가, 그거를 스스로 냉정하게 바라보고 거기서 노연할 수 있다면 완전히 자유로워지죠. 완전히 자유로워진다. 사고와 백비가 끊어지니 허공과 같아 할 일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다. 사고와 백비는 우리 중생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분별들을 싹 다 모아놓은 거를 사고 백비라고 보면 돼요. 사고 이러면 보통 이래요. 이건 A다. 또 A가 아니다. A면서 A가 아니다. A도 아니고 A가 아닌 것도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런 걸 이제 사고라고 하고, 그 사고에 또 사고를 곱하고 뭐 거기에 또 네 개를 또 곱해가지고 뭐 거기다 뭘 더하고 해서 백비라고 해가지고 막 만들어 놓은 교리예요. 쉽게 말하면 중생이 할 수 있는 모든 분별,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 뭐 온갖 생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분별들, 그 사고 백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일체 분별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사고 백비가 끊어진다 하는 것은 일체 모든 분별이 끊어지니 허공과 같아서, 허공과 같아서 할 일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다. 허공에는 분별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분별이 있지. 허공에 무슨 분별이 있어요? 이 허공, 요 허공, 지금 제 앞에 있는 요 허공. 이 허공이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남쪽입니까? 북쪽입니까? 여기는 동도 아니고 서도 아니고 남도 북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요쪽에 서 있는 사람이 아, 이건 동쪽이야 라고 규정하는 순간 얘는 동쪽으로 굳어지는데, 이 허공이 실제 동쪽이에요? 이쪽에서 보는 사람에겐 서쪽이고 이쪽에서 보는 사람이 북쪽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그렇게 규정할 수 있냔 말이에요. 사람이 상대적으로 인연 따라 임시로 동쪽도 됐다가 임시로 서쪽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인연 따라 임시로 잘난 것도 되고 임시로 못난 것도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것도 규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 지혜가 뭐냐면요, 자기 기준이 뚜렷해가지고 자기 기준 가지고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냉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이게 노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옆에서 보기에 좀 굼뜬 것 같고, 느린 것 같고, 좀 어리숙해 보이고, 뭘 모르는 것 같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답을 주세요. 답을 줄 수가 없거든요. 이게 정확히 옳다거나 그렇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측면이 있음을 아니까. 인연 따라 연기적으로 답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변을 아울러 통찰하는 지혜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보수나 진보 중에 어떤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견해가 아니라, 이것뿐 아니라 저쪽까지도 전체를 통찰해서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떨 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양변을 아우르고 있으니까, 그 어느 극단에도 치우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좀저 사람은 뭔가 생각이 뚜렷하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진짜로 살다 보니까 이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제가 이제 어릴 때는 제가 지혜로워서 그랬던 게 아니라, 제가 좀 멍하다 보니까 사회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 똑똑한데 막 열을 내고 막 기를 쓰면서 이게 맑다는 주장을 하고, 어떤 사람 틀리다고 주장을 하는데, 너무 선명하게 그게 답이 착착 나오면서 주장을 하고 맞다 틀리다 하고, 그리고 또 그것만을 본 것도 아니고 그 이면에 다른 것까지 온갖 생각을 굴리고 굴려서, 야, 겉에만 보면 어떡하냐, 그게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지 않느냐 하고, 옳다 그러다 이거를 선택해야 된다고 결론을 딱딱 내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더라고요. 그 속에서 제가 뭐랄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나는 왜 이렇게 멍하지? 어찌 보면 좀 멍청하지? 이게 왜 이렇게 저 사람들이 열을 내면서 옳다라고 주장하는지를 이해가 안 되더란 말이죠. 저걸 왜 옳다라고 주장을 하는 쪽에 내가 서야 되지? 또 저거를 또 한쪽에서는 또 틀렸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걸 또막 얘기를 하는데, 거기 내가 왜둘 중에 하나를 왜 선택해야 되는 거지?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선명하게 선택을 하더란 말이죠. 그럴 때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어릴 때는. 이런 걸 몰랐을 때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내가 바보인 줄 알았어요. 저렇게 똑부러지게 뭔가 결정을 해야지만 맞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나도 저래야 되는 건가 보다. 그래야만 어떤 편에 속할 수 있잖아요. 그게 선명하지 않은 사람은 이쪽 편도 안 되고 저쪽 편도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나는 그냥 차라리 왕따가 되자, 이쪽이나 저쪽에 어디 가입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인연따라 이럴 수도 있고 인연따라 저럴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약간 회색 분자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단 말이죠.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 허공과 같으면 할 일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어요. 어디에도 의지할 게 없어요. 무의 도인, 뭐 무주법 이러잖아요. 어디에도 머물 수 없는 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디에도 머물러지지 않은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느 한쪽 진영에 딱 치우쳐 있으면 그건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거기 있더라도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면 돼요. 거기 있지만 거기 있는 바 없이 거기 있는 거예요. 진보하지만 거기에 과도하게 집착함이 없이 거기 있는 거예요. 보수하지만 거기에 과도하게 집착함이 없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이 진영에서도 지혜로운 어떤 노자 같은 사람이 될수 있어요. 그 진영을 이끌고 갈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고, 아울러 상대편도 포섭할 수 있는 정말 그릇이 큰 리더가 될수 있어요. 지혜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는 거죠. 그 다음을 볼게요. 운용무해라 그랬어요. 부리고 씀에 막힘이 없다. 나는 지금 두루두루 자제하여 왕후와 장상도 부럽지 않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두루두루 자제해서 왕후장상이 부럽지 않다. 왕후장상이 부럽지 않죠. 자제하면, 두루두루 자제한다면 어디도 묶이지 않는데, 어디도 묶이지 않는 것처럼 자유로운 게 있습니까? 사시사철 다이아몬드와 같아 고통과 즐거움에도 마음은 한결같아 변함이 없다. 사시사철 언제나 다이아몬드와 같다. 불교에서는 다이아몬드를, 옛날 사람은 이제 다이아몬드를 절대 깨지지 않고 불변하는, 변치 않는, 항상 한결같은, 여여한, 깨지지 않는
뭐 이런 어떤 상징으로 봤단 말이죠. 그래서 이 법지혜, 반야지혜, 이것을 다이아몬드에 비유하곤 했어요. 반야지혜를. 그래서 다이아몬드 스트라 이러죠. 금강경 이러잖아요. 금강과도 같은 이 반야지혜. 이 법은 마음, 법, 자성, 벌레면목, 이것은 깨뜨려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생겨난 거래야 없어지죠. 근데 생겨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사라질 수도 없는 것이고, 있다 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없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뭔가 있어야 이게 깨뜨려지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법을 다이아몬드 같다라고 비유를 들은 거예요, 비유를. 고통과 즐거움에도, 고통도 있고 즐거움도 있죠. 이게 따라도 고통도 있고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인연 따라 고통도 경험하고, 즐거움도 경험하고, 고통에 맞춰서 연극하고, 즐거움에 맞춰서 연극하고, 할건다 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잖아요. 이렇게 모를 때는 이제 깨달은 도인에 대한 머릿속에, 자기 머릿속에 그린 환상이 있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어릴 때. 그래서 큰 스님들 만나러 간다 이러면 앞에서 막 벌벌 떨렸어요. 왜 그랬냐 하면, 저큰 스님은 나를 척 보면 다알 거야. 내가 마음에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훤히 알 거야. 그리고 저분은 평범한 얘기는 안할 거야. 뭔가 범상치 않은 얘기를 하거나, 범상치 않은 그냥 툭 내뱉는 한마디에도 뭔가 내가 모를 깊이 있는 뭔가가 숨겨 있는 말을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반응을 해요. 큰 스님을 만나고 온 사람들이. 큰 스님은 되게 평범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 사람들을 만나고 와서 하는 말. 첫째,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이분이 뭔 얘기를 해도 믿는 사람은 감동을 하면서 그걸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 그런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성철스님 만나러 갔는데 삼천배를 하라 돼가지고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삼천배를 하고 나서 스님은 큰 스님을 탁 만나 뵀대요. 그랬더니 정직하게 살아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뭐지? 이건 뭐 유치원생한테도 할수 있는 말이고, 이건 아무한테나 들을 수 있는 말인데, 뭐 이런 얘기를 하지? 했지만, 그래도 큰 스님이 나에게 뭔가 뜻이 있어, 나에게 맞는 법문을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뭔가, 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게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서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는, 이 정도만 하면 내가 눈 감고 사람들도 넘어가서 이 정도면 내가 상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어떤 게 있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아, 그래도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안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관행처럼 하던 건데 그 사람만 안한 거예요. 근데 마침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그 앞에 있던 사람들 다 날라갔다는 거예요. 본인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역시 성철 큰 스님은 대단하신, 앞을 보는 선견지명이 있으시고 뭐 하면서, 그 자기 생각 판단 해석이에요. 반드시 그래야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인이 그렇게 그걸 간절하게 받아지녔으니까 그것이 효력을 발휘한 거죠. 그 사람에게 효용을 발휘한 거죠. 근데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말을 듣고는, 에게? 큰 스님이라는 사람이 고작 이런 말을 한단 말이야? 큰 스님이라는 사람이 고작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너무 평범하니까. 그 어떤 큰 스님은 그런 달이죠. 신도님들이 찾아와가지고 만나겠다고 찾아오면 이러고 꼿꼿하게 명상을 하고 있다가도, 심지어 신도님이 찾아오면 한껏 허리를 구부린 다음에 여법하지 못한 척을 한다 그래요. 그 겉모양에 속을까 봐. 옆에 보이는 그 겉모양에 속을까 봐. 그러니까 그런 상을 가지고 보면 그 진짜를 볼수 없어요. 그냥 평범하단 말이에요. 도인이 그냥 절에서 하루하루 그냥 스님들끼리 산다. 그럼 뭔 얘기를 하겠어요? 뭔 얘기를 할게 있겠어요, 그냥. 야, 이번에 오늘 청소 어떻게 하자. 청소 당번 누군데 어떻게 할래? 다음 밥은 뭐 먹을래? 점심은 누가 먹을까? 그냥 그런 얘기, 일상사 얘기하면서 살지 않겠어요?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이게 법인데, 뭐 다른 얘기를 할게 뭐가 있어요? 뭐법 어쩌고저쩌고, 법이란, 맨날 법은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 와서 물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일상사에서 그런 얘기가 없어요. 법이 따로 없어요. 그냥 일상이, 삶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어떤 상을 가지고 만나면 진짜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인들에게 괴로움이 없을 것이다? 이게 진짜 어리석은 망상이죠. 도인은 아픈 것도 없을, 저 옛날에 그런 분이 있었다니까요. 어떤 분이 도인은 병원을 안 간다는 거예요.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그 부처님 어쩌라고요, 그러면? 부처님 뭐 열반하시기 전에 뭐 어디서는 돼지고기 썩은 거였다 그러고 어디서는 뭐 무슨 녹버섯이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먹고 배탈 났단 말이에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분은 또 도인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훤히 다 본다. 이게 불교에서 밝을 명자가 있잖아요. 박다 그러잖아요. 훤히 박다. 등불가도 같은 지혜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말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문자주의에 치우친 사람이에요. 문자 그대로 진린 줄 안단 말이에요. 아니, 깜깜하면 안 보이는 게 지혜지. 깜깜하는데 훤히 보인다는 거를 그런 걸 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어제 없던 새로운 신통이 생긴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법이에요? 늘 있던 걸 확인하는 게 법인데, 없던 게 생겨난 거는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거 어떻게 그런 걸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법에 대한 상이 있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삿된 도를 추구해요. 그럼 이 진짜 법을 가르치게 보여도 절대 그 사람은 진짜 법을 만날 수 없어요. 안 믿어요. 그건 법 아니다, 이래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법이 있으니까. 그럼 그거 주는 사람한테 찾아가요. 어떤 사람 찾아가겠어요? 신통 생기게 해주는 사람 찾아갈 거 아니에요. 뭐 제가 듣기로 계룡산 같은 데 가면 희한한 체험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온갖 도사들이. 누가 그래요? 그 사람한테 갔더니 앉으라 그래서 앉아서 막 시킨 대로 했더니 막 요란한, 뭐 희한한 걸 막 체험했다고. 그게 도겠습니까?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는 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깨닫고 났더니 어이가 없어야지 도예요. 내가 새로 발견한 게 아니어야 도예요. 이거 늘 있던 건데 이걸 애기에게 한단 말이에요. 왜? 본래 있던 거니까. 그리고 나한테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모두가 다 있고 늘 쓰고 있으니까. 이거를 모를 거라고는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이걸 어떻게 모르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 마음에 자기의 본심, 이게 한결같아 변함없는 거지, 여여한 거지. 현상은 그대로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병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전에 어떤 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세요. 아주 공부가 아주 많이 익어가신 분이세요. 근데 그 가족분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아, 이분이 이게 저 불면증 때문에 요즘에 잠을 못 자요, 이러더라고요. 그게 도예요. 깨달은 사람은 불면증이 없겠지. 아니라니까요. 잠을 못 잘 인연이 오면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나이 들면 젊었을 땐 커피 많이 먹어도 그냥 머리만 따면 쓰러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커피만 먹으면 잠이 안 오고 쌩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깨달은 사람은 아무리 커피를 진하게 먹어도 밤새 머리만 따면 잘까요? 그런 이상한 신통자제한 게 깨달음이 아니라니까요. 물 위를 걷는 게 깨달음이 아니에요. 땅 위를 걷는 게 신통이고 깨달음이지. 여러분들은 이 깨달음을, 신통자제한 깨달음을 100% 쓰고 있잖아요. 100% 쓰고 있잖아요. 길을 걷는 걸 통해서. 여러분, 제 말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신통자제함으로 한 번도 숨 쉬는 걸 태어나서 지금까지 잊어본 적이 없어요. 놓쳐본 적도 없고. 지 혼자 알아서 저절로 한단 말이에요. 아침에 먹은 밥을 내가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소화시키는 신통을 부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있는 모든 것이, 이 삶 자체가, 이 살아있음 자체가, 깨어있음 자체가, 이게 신통이 아니면 뭐가 신통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이게 신통이 아니면 뭐가 신통이겠어요? 하늘을 날고, 뭐 전생을 보고, 뭐, 안 보이는 걸 보이는 건 병이죠. 병이에요, 병. 척 보고 아는 척 하는 거, 병이라니까요, 여러분.
모르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모르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왜 알려고 합니까? 알수 있는 게 본래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평범한 자기를 본래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머리로 딴 걸 추구하니까 지금이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이 평범한 자기가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완전한데 이대로. 문제 있는 이대로, 문제라는 생각만 내려놓으면 문제 있는 이대로 문제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풀한 포기가 일년살이 풀이 봄이 돼서 이렇게 꽃이 이렇게 싹이 나고 이렇게 자라다가 여름이 돼서 무성한 가지가 열리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다가 가을이 돼서 색깔이 들다가 겨울이 돼서 이렇게 또 죽었어요. 얘는 겨울에 죽을 때 비참한 인생이고 봄에 일어날 때는 찬란한 새싹인가요? 아무 문제 없죠. 얘가 단풍이 들 때도 쓰러져 죽어갈 때도 아무 문제 없죠. 그걸 보고 여러분 옆에서 곡하냔 말이에요. 울고불고 곡하냔 말이에요. 죽었다고 하면서. 안 그러잖아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피어날 때도 아름답고, 질 때도 아름답잖아요. 아름답다는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럴 뿐이잖아요. 인연 따라 필 뿐, 인연 따라 열매 맺을 뿐, 인연 따라 떨어질 뿐, 인연 따라 흙으로 돌아갈 뿐,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게 아무 문제 없다라는, 있는 그대로라는, 자연 그대로, 무위자연이라는 걸 알면, 피어나는 것도 아름답고, 죽어가는 것도 아름다워요.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거 같단 말이죠.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으면, 공포영화죠, 이게. 남들 다 늙고 병들고 죽는데, 나만 늙지도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다? 이게 고통 아닙니까? 이게 무서운 일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늙지 않는 병이 있잖아요. 우리 세상에도 보면 나이 들지 않는 병이 있잖아요. 그걸 병이라 그러잖아요. 나이 듣지 않고 아직 얘는 나이가 지금 25인 20대 중반인데 아직 10대 같이 보이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부러워합니까, 우리? 야, 넌안 늙으니까 좋다 하고 부러워, 도인이라 그래요? 안 늙으니까? 병이라 그러잖아요. 치유해야 될 거라 그러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바래요? 안 늙는 거? 병안 드는 거? 죽지 않는 걸 바랍니까? 그걸 바라는 마음만 없으면 늙는 이대로 아무 문제 없어요. 자연 그대로예요. 병드는 이대로 아무 문제 없어요. 난 지금 병들어서는 안 돼. 병이 들어도 나중에 들어야 돼. 그 생각만 없으면. 현실이 진실이라 그랬거든요. 현실에 병이 왔다면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진실이에요. 그게 허용되고 있고 그 허용되는 걸 있는 그대로 통으로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병드는 그대로. 삶은 본래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근데 자기가 생각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나는 몇 살까진 그래도 건강해야 돼. 자식들 키우기까진 그래도 내가 건강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이런 기준을 정해놓으니까 그 기준 없으면 지금 이대로가 완전해요. 그럼 아무 문제 없습니다, 현실은. 본래 아무 문제 없거든요. 자기 생각으로 규정 짓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본래 없었거든요. 진리의 보물은 수미산보다 크고 지혜는 강이나 바다보다 드넓다. 이 진리라는 보물, 이게 진짜 보물이어서 이건 수미산보다 크다 작다라고 말할 수 없죠. 이게 전부니까. 지혜는 강이나 바다보다 드넓다. 강이나 바다보다만 드넓겠어요? 이 지혜는 온 우주 전부보다도 드넓, 이게 이것뿐이니까. 이법 하나뿐이고 이 지혜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크다 작다라는 표현으로 할수 있겠어요? 그냥 임시로 이렇게 표현해 본 거지. 팔풍에도 흔들리지 않으니 정진도 없고 게으름도 없다. 이 공부를 하면요. 팔풍, 수행자를 흔들리게 하는 장애라 그랬어요. 칭찬하는 거나 비난하는 거, 기쁜 거나 근심, 이익이 생기는 거나 손실을 보는 거, 명예가 있거나 헐뜯음을 당하는 것, 뭐 이런 식의 그냥 극단의 이런 우리를 휘둘르는 경계들, 장애들, 이걸 팔풍이라 그랬는데 그 어떤 팔풍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 본성은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릴 수 없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으면요. 이딱 법의 자리에 본래 흔들림 없는 이 여여한,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이 허공과도 같은 이 여여한 이 본성 자리에 딱
뿌리 내리고 있다. 그러면 나무와 같달까요? 풀 한 포기와 같달까요? 딱 대지에 뿌리 내리고 있어요. 대지에 견고하게 튼튼하게 뿌리 내리고 있어요. 저 히말라야 위에 있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 있는 나무는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무는 바람에 안 흔들리기 위해서 위에 1m짜리 나무가 올라갔으면 밑에는 막 많은 건 뭐 하도 오래전 공부해서 모르겠지만 뭐 5배, 10배씩 뿌리가 오히려 더 내려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뿌리가 견고하게 뿌리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흔들림이 없단 말이에요. 어디 팔풍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지만 겉으로 보면 어때요? 엄청 흔들려요. 뿌리 아래는 흔들리지 않는데 뿌리 위로는 가지는 바람 불 때마다 흔들려요. 가지가 떨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보는 거는 도인도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부처님도 제자가 먼저 떠나고 나면 외롭다라고 했고 눈물도 흘리고 배고플 땐 배고프다고 때도 쓰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부처님도 겉으로 봤을 땐 우리가 봤을 땐 모른단 말이에요. 이분이 도인인지 아닌지 그 뿌리가 얼마나 견고하게 튼튼하게 땅 아래로 뿌리 내려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겉모습만 보니까 우리는 모양만 보니까 모양의 세계만 보니까 그러니까 진 면목을 볼 수 없죠. 자뇌증이라고 해서 자기 내면에서 증득된 그 자기 내면에 얼마만큼 뿌리 내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겉모습 가지고는. 그러나 이 견고하게 뿌리 내고 있는 사람은 이 뿌리가 견고하단 말이에요. 튼튼하단 말이에요. 이게 겉모습이 튼튼한 건 아니에요. 겉모습은 아니 도인도 교통사고나 죽을 수도 있고 무슨 뭐 마하라진가 누가 무슨 폐암 걸려 죽었다면서요. 담배 피면 폐암 걸려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인연따라 그러니까 겉모습은 똑같아요 사람하고. 근데 이 딱 이 본성 자리에서는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에게는 정진도 없고 게으름도 없습니다. 정진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게으르지도 않아요. 이 말이 딱 맞는 말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어떤 게 정진이에요? 예불 철저히 하고 사시불공 철저히 하고 기도 철저히 하고 막 염불 많이 하고 절 많이 하고 그거 잘하는 게 그 모양으로서 열심히 일과 착착 지키고 그거 잘하는 게 정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앉아있을 때 오래 앉아있고 이게 정진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양이 그 모양 속에 법이 있겠습니까? 저희가 저 중국 같은 데 가니까 염불 잘 하시대요. 그 스님들 그 관광사찰 관광사찰에 우리 갈 때마다 보면 그 관광사찰에 스님들 이제 신도님들 저 밖에 오신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 앞에서 이제 염불을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 근데 이제 신도 이제 스님들이 보면은 염불을 하는데 이렇게 고요히 염불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관광객 구경하면서 염불해요. 뭐 입으로는 염불하면서 쳐다보면서 구경하면서 뭐가 정진이겠어요? 그 겉모양이 정진이 아니에요. 잠자는 게 정진이고요. 밥 먹는 게 정진이고요. 청소하는 게 정진이고요. 공부하는 게 정진이고 뭐 모든 게 정진하는 게 없어요. 이 자리에서 하면 이 자리에서 한다라는 사실을 알면 설거지를 하고 있는 이게 지금 법이 하고 있는 거를 훤히 알고 있는데 이게 어찌 정진이 아니겠어요? 집에 이렇게 청소기를 돌리고 있는 이게 지금 법인 줄 아, 이걸 법의 자리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어찌 이게 정진이 아니겠어요? 삼천배만 삼천배겠어요. 이게 청소하는 게 삼천배라니까요. 그런데 삼천배를 너무너무 잘하고 매일같이 천배, 이천배 하는 사람도 자기 마음의 본성을 모르면 다리 운동하는 거예요. 그냥 다리 운동하면서 머릿속으로 온갖 분별망상해 가면서 하기 싫은데 이거 그래도 해야 되나? 그래도 이걸 하면 뭔가가 있겠지. 뭔가가 없더라고요. 해보니까. 아, 여러분 해봐서 알지 않아요? 삼천배 처음 한 사람들 삼천배 하고 나면 뭔가가 있겠지. 뭔가 내 마음의 변화가 있겠지. 혹은 백일 기도 끝나거나 하면 뭔가 기도 성취가 있겠지. 이런 걸 기대하고 하잖아요. 제가 신심이 없어서 별로 없었나?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축농증 없어지길 발언을 그 대학교 때 백일 기도를 몇 번 했다니까요. 축농증 없어지기 발언 굳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 당시는 내가 굳은 믿음으로
정말 순수하게 텅빈 마음으로 100일 기도를 성취하면 반드시 충동증은 불치병이라고 하는데 싹 없어진다. 100% 없어진다. 그래야만 그게 부처님이다. 그게 불법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부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모든 불자들이 다 그럴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냐.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100일 기도하는 동안에 내가 뭐 친구들하고 술도 한잔했고 뭐 완전히 내가 순수하고 텅 빈 마음만 기도하려는 마음만 있었겠어요? 108배를 하다가도 이거 지금 내가 78번째인지 79번째인지 모르면은 에라 모르겠다 79 그냥 해버리기 뭐 이런 적도 있지 않았겠어요? 괜히 그런 게 다 떠오르는 거예요. 이러면서 아 그랬기 때문에 안 됐지. 그러면서 아 다음번에는 진짜로 해야지. 그 다음번에도 또 안 되면은 내가 부족했지. 아 이 불자분들이 순진해가지고 백일기도 하고 수능 백일기도 하고 나서 절에 와서 따진 사람 있냔 말이야. 아무도 없잖아요. 에이, 내가 부족해서 내 기도가 부족했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 그것도 이제 방편으로서는 좋죠. 그 기도를 통해서 뭔가 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을 만드는 그런 인연을 이렇게 맺을 수 있는 그래서 그거를 경전에서 뭐라고 했냐면 선근 인연을 맺는다 이랬어요. 선근 공덕을 짓는다. 그 효과예요. 그 효과. 이건 그걸로 깨달을 수 있다 이런 것보다 선근을 쌓는다. 이 선근은 어떻게든 선근을 쌓는 거냐면 애가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유치원생이 바닷가 백사장에 가서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그려놓고 엄마 이거 부처님이야. 그렇게만 해도 그게 선근 공덕이 쌓인다 그랬고 저를 불교신자 아니라도 절에 지나가다가 욕하지 않고 절에 지나가다가 그냥 합장이라도 하고 반배라도 하고 나무불 하고 지나가면 그것도 성근공덕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거, 수행하는 거, 염불하는 거 전부 다 성근공덕이 당연히 되죠. 그래서 그 성근공덕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엔 이 공부할 수 있도록 결국엔 딱 인연이 맺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한 어떤 하나의 방편이란 말이죠. 좋은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부랑 본격적인 어떤 깨달음의 인연이 아직 안 왔다면 그런 방편으로 선근공덕을 짓는 게 아주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거 나쁜 일 아니죠. 당연히. 그러나 이제 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자리에서는 이 깨달음의 자리에서 본다면 그 수준을 넘어간 사람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여기는 정진도 없고 깨달음도 없어요. 겉모양이 정진이 정진이 아니에요. 겉모양이 게으른 게 게으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황벽이 임재가 선방에서 맨날 잠만 쿨쿨 자는 걸 보고는 임재를 잠자는 걸 쿡쿡 찌르는데 눈을 떠고서 스승을 쳐다보고는 또 자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맨날 앉아가지고 참선을 열심히 하는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제자를 쿡쿡 찔러가지고 참선 잘하고 있는 제자를 쿡쿡 찔렀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스승님 오셨습니까? 하고 앉으니까 걔한테 하는 말이 야 너 저 옆에 임재 봤니? 임재는 매일같이 저렇게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데 넌 이렇게 게으르게 뭐하는 짓이냐?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앉아있어도 게으름 피우는 사람이 있고 잠을 맨날 쿨쿨 자고 있어도 정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하면은 모든 행위 전부 다 정진이에요. 모든 행위 전부 다 정진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견성 이후에 보임은 따로 억지로 하는 게 보임이 아니고 사는 게 수행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사는 게 정진이기 때문에 사는 게 정진바람이래요. 그 공부가 이거 간다니까요. 사는 걸 통해서. 근데 이게 깨닫기 전에는 정진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선근공덕 쌓는 거지. 진짜 정진을 할 수 있는 진짜 깨달음과 인연 맺을 수 있기 위해서 진짜 바른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공덕 짓는 시간이에요. 공덕 짓는 시간. 염불, 독경, 기도 뭐 전부 다 공덕 짓는 시간이에요. 그냥 선근 공덕 쌓는 시간이에요. 깨달음이라기보다는 깨달음을 본격적으로 인연 맺을 수 있기 위한 어떤 그 공덕 짓고 인연 맺는 시간. 본성에 내맡겨 흘러가니 마치 뒤집힌 것 같지만 이리저리 종행으로 막힘없이 자제하다. 이 본성에 내맡겨서 흘러가요. 이 본성에 내맡겨서 흘러가니까 마치 뒤집힌 것처럼 볼 수도 있어요. 딴 사람이 보기에는. 쟤는 뭐 정진 옛날에는 열심히 정진하던 스님인데 저 스님이 지금 뭐 깨달았다 그러더니만 오히려 기도도 별로 안 하고 지금 멋대로 사는 것 같아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단 말이죠. 어쩌면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남들이 보기엔 뒤집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좀 거친 일을 하는 분인데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화를 내고 이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옳은 거는 딱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겁이 나가지고 말을 못하고 살았대 그동안. 남들도 상처받을까봐 한마디 말 못하고. 근데 이걸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이걸 하고 나서는 그런 게 없어졌대요. 그래서 아무리 상대방이 막 화를 내고 어쩌고 해도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다. 할 말은 또박또박 다 하고 아닌 건 명확하게 아니라고 하고 그 사람이 너무 막 큰 소리 채우면서 하면은 이 여리여리한 사람이 그 사람한테 강하게 같이 맞받아쳐서 한마디 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리기를 야 진짜 일이 사람을 다 버려놨다. 그 사람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느끼기에는 모르니까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떤지 모르니까. 왜 옛날에는 내가 한마디 하면은 깨갱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내가 한마디 해도 같이 하면서 그래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저 사람 입장에서는 일 때문에 하는 줄 알고 돈 때문에 하는 줄 이래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자기 내면에서는 막 이렇게 신경 쓰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든 말든. 그거 뒤에 가서 막 내가 한마디 하고 나서 몇날 며칠 찜찜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사라졌단 말이죠. 그냥 할 말 한번 하는 거고.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뒤집혀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 좀 이상해졌어 이럴 수도 있는, 다 그렇진 않지만 말하자면 그럴 수 있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왜냐면 맨날 정진하던 사람이 정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소유하고 자제하며 사는 거예요. 그냥 그 제가 말씀드렸죠. 전에 어떤 아주 선의 안목이 확실하신 그 훌륭한 어른 스님을 뵙고 왔는데 남들이 보면 그 스님 진짜 게으른 스님이에요. 게으르다기보다는 게으르지는 않은데 공부는 하나도 안 하는 분이에요. 정진 하나도 안 하는 분이에요. 그냥 그 암자에서 혼자 사는 거예요. 그냥 신도님도 없고 혼자 밥 해먹고 삼시세끼 밥 해먹는 게 일인 거예요.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해먹고 뒷정리하면 또 밥 해먹고 밥 해먹고 정리해서 시간 좀 남으면 나가가지고 이제 일해요. 이제 일하다가 그것도 밥때가 되면 또 들어가서 밥 해먹고. 그 당신이 이제 밥하고 반찬하는 게 너무 익숙하지 않대요. 그래서 남들은 뚝딱 뭐 10분 20분 만에 한다는데 당신은 그냥 급할 것도 없으니까 당신은 그냥 반찬 하나 해먹는데 밥 해먹고 정리하는 데까지 한 두세 시간 걸린대요. 그걸 공부 삼아 하는 거죠. 그 밥 해먹고 나서 그 어머니께서 너무 연세가 많이 드신 어머님을 어쩔 수 없이 모시게 돼가지고 모시고 사니까 어머님 그냥 공양해 드리는 게 일인 거예요. 그냥 그러고는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또 밥 때 되면 또 어머님 밥 차려 드리고 그러고 하고. 그러면서 그 스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스님 저 힘드실 때는 우리 절에 와서 그냥 며칠 이렇게 쉬었다 가세요. 저 우리 절에서도 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도 절에서는 법회도 해야 되고 신도님들 이렇게 뭐 만나고 이러면 힘들지 않냐고. 뭐 그러죠. 그랬더니 우리 절에는 예불도 없고 불공도 없고 전대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밥만 해먹으면 됩니다. 그냥 여기 와서 좀 쉬었다 가세요 이러더라고. 남들이 보기에는 어떻겠어요. 저 양반은 뭐 기도도 안 하고 사시불공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냥 밥만 해먹고 그냥 절 청소만 하고 산다.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정진하는 스님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정진 잘하는 스님을 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도 거룩하고. 이게 물론 이제 현실적 안목으로 무조건 모두가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도심에서 사찰에 있고 이런 분들은 그럴 사람 안 되죠. 포교하고 뭐 이렇게 할 거 다 하고 신도님들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해야죠. 그게 절대적으로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만이 맞다라는 기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기준도 내려놓으면 이건 이거대로 옳고 저건 저거대로 옳고 기도는 기도대로 옳고 정진은 정진대로 옳고 모두가 그 나름대로의 어떤 진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본성이 내맡겨 흐르니까 뒤집힌 것처럼 남들은 볼 수도 있지만 이리저리 종행으로 막힘없이 자제하다. 이리저리 종행으로 막힘없이 자제하다. 자제해요. 눈치 안 본단 말이에요. 그 당신도 저 서울에 포교당이 있다고 해서 거기 법회를 해달라 해서 갔더니만
벌써 10년, 십몇 년 전부터 법회 시작, 저를 초청해 놓고 법회 시작하는데 노래도 안 부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아 이제 가서 하시면 됩니다. 그냥 가만 앉아 있다가 제가 앉으니까 그냥 죽비 세 번 치고 법문 끝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후루룩 나가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법문 듣고 가고 뭐 삼기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걸 가지고 이 절은 왜 이러냐 이럴 수 있냔 말이에요. 심지어 부처님도 없었으니까. 이게 이제 격식이 없는 거예요, 불교는. 그래서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격식에 머무르는 사람에게는 그 격식이 중요하겠죠.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게 되게 불교가 보면 좀 파격이죠. 그래서 절마다 문화 전통이 다 달라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정해진 게 없으니까. 정해진 게 없어요, 불교는. 요즘에 제 군에 있을 때 이제 군법당들이 이제 우리 젊은 스님들이 많다 보니까 되게 이제 파격적인 시도 같은 것들을 많이 해요. 특히 불사할 때, 법당 지을 때. 군법당은 20대 젊은 장병들이 오는 법당이니까 일반 전통 사찰과 달라야 한다. 그래서 그걸 우리끼리 이제 공감대를, 이제 젊은 스님들끼리 공감대가 있었다 보니까 과감하게 하자. 눈치 볼 거 없다. 젊은, 20대 젊은 감각으로 젊은 친구들에게 이걸 가르쳐 줄 수 있는 감각으로 하자. 모든 걸 다 쓸어도 된다. 그래도 지금 불사할 때는 옛날 전통 양식으로 기와 올리고 얘기 안 해요, 요즘. 그냥 현대식 건물에다가 부처님도 깔끔하게 뭐, 아무것도 없어요. 단청이면 아무것도 없이. 부처님 한 번만 깔끔하게 딱 모시기도 하고, 어떤 절은. 탱화도, 탱화가, 저게 탱화야 싶은, 그러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부처님 한 번만 딱 있는 경우도 있고. 완전 파격적으로. 되게, 뭐, 저 현대식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처음 그런 시도를 했었을 때, 일반 스님들이 오면은 분명 욕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전혀. 많은 스님들이 오셔가지고 격려를 해주셨어요. 역시 젊은 스님들이라, 하, 역시 다르다 하면서. 이래야 된다. 군대는 이래야 된다. 군법당은 이래야 된다. 왜 그럴까요? 이게 정해진 틀에 갇혀 있지 않거든요, 불교는. 설령 칼날을 목에 갖다 대어도 나는 스스로 편안하여 분별이 없다. 죽음이 찾아와도 분별이 없단 말이에요. 편안해서. 불생불멸이라는 걸 확실하게 뿌리내리고 있다면, 이게 내가 아니라면 얘가 죽는 거지. 진짜 자기는 죽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불생불멸이거든요. 죽고 살 수 없거든요. 이 죽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힘이 생긴단 말이지, 힘이. 그 다음에가 이제 미호불이라고 해서 깨달음, 미혹과 깨달음이 둘이 아니다. 뭐 꿈과 깨미 둘이 아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어리석을 때는 공을 색이라 하겠지만 깨달으면 색을 공이라 아긴다. 어리석을 때는 이 공인데 이 공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다 색으로만 봐요. 색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공한 자리는 전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거예요. 맨날 모양만 보고 살았으니까 모양, 이미지, 개념 이것만 쫓아다니면서 울고 웃고 좋다 나쁘다 휘둘리면서 산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서식을 한번 깨닫고 나면 일체 모양의 세계, 색 이것들이 전부 다 공이다라는 걸 이제 비로소 깨닫는단 말이죠. 어리석음과 깨달음이 본래 다르지 않고 색과 공이 결국 같은 것이다. 어리석음과 깨달음 이게 본래 다르지 않아요. 색과 공, 이게 다를 수가 없어요. 이게 끊임없이 여기서 불이법을, 불이송에서 얘기하는 불이법을 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정말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다라는 게 이게 교리가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불교는, 불교 교리는 그렇대. 그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우리가 그대로 부처이고 이 부처를 구현하고 있고 갓난아기도 부처고 초등학생도 부처고 중학생도 부처예요. 동등한 부처의 지혜를 구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가 엄마 아빠 나 대학 어디 갈래요? 나 어디 취직할래요? 그래 그렇게 해라 이럴 수 있겠죠? 너도 부처니까 네 부처는 네 부처가 알아서 네 부처의 지혜를 따라 가겠지 하고 믿고 맡기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왜?
너는 중생이고 나도 중생인데 너는 나보다 훨씬 못한 중생이야. 내가 그래도 좀더 많이 알아. 난 알고 너는 몰라. 그러니까 가르치려 된단 말이에요. 질문하지 않아요. 답을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폭력이 되는 줄 모른단 말이죠. 근데 진짜 지혜로운 어떤 이 본래 너나 나나 모두가 부처라는 이 자리에서는 제가 노자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얘기가 그 대목이 있더라고요. 노자는 어린 아이에게도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지혜가 있다라고 본다. 그에 반해서 공자는 사람들은 다 부족하다고 본다. 그래서 성인이 대신해서 규칙을 정해줘야 되고, 그걸 학이 시습지르잖아요. 학 배워야 되고, 모방해야 되고, 습관적으로 계속 갈고 닦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건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런단 말이죠. 노자도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부처님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이 돈은 물과 같고 어린 아이와 같다 그랬거든요. 어른과 같은 게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천진불이라고 하듯이 천진은 어린 아이와 같단 말이에요. 그 아이에게 도가 없느냐? 도가 완벽하게 구족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계속 권위적으로 세상을 살게 되죠. 평등하게 하지 않고. 제가 이제 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일을 하는 걸 보면서요, 이제 쉽게 말해서, 일을 시키는 사람들, 어떤 지휘관이나 회사에서 높은 사람들의 스타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밑에 사람들이 다내 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도 많고, 왜 이렇게 하냐? 다시 해와라 하고, 뭐 이렇게 영 화딱지가 나면은 다시 내가 막 대신하거나, 분노도 많고 화도 많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크니까 밑에 사람들은 저 사람이 마음에 어떤 게 있는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것도 안할 수도 없고, 해가면 욕먹고, 해갈 때도 벌벌 떨고. 그러니까 이걸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 모르는데 그거를 만들어야 되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원하는 걸 해야 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지혜로운 리더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와라 이렇게 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이걸 하는데 너는 내가 시키는 거 하는 부속품처럼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아예 진짜 좋은 리더는요, 그 사람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너가 알아서 해 하고 맡겨요. 맡기면 이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거니까 너가 어떻게든 해가지고 너가 어떻게든 성과 있게 해봐. 그럼 자율성이 자기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눈치 볼것 없이 자기가 어떻게든 내가 이 자율 내 어떤 내 어떤 지혜를 가지고 내 의도 내 자율성을 가지고 이걸 이렇게 이 방향으로 해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창의력으로 창조력을 발휘해서 어떻게 할까 막 온갖 고민도 하고 남으라고 해요? 자기가 스스로 남아요. 자기가 부족하면 이걸 윗사람이 너 야근 해서라도 끝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대신 잘하면 명확하게 이렇게 뭐 상을 주고 한다든지 했을 때 본인 스스로 어떤 동기부여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자기가 옳다, 자기가 안다, 내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 밑에 사람을 전부 다 힘들게 만들더라는 걸 너무 목격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이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시키는 자기도 지옥이고. 그러면서 계속 욕해요. 계속 욕하면서 내가 시켜도 이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면서 화나고 스트레스 받고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믿고 맡기면 제일 못할 거라는 게 두렵고. 그러니까 이게 다 욕심 때문에 그러거든요. 잘해야 된다는 게 있으니까 더못 맡기는 거죠. 그 완벽해야 된다는 생각,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완벽해야 된다는 게 가장 어리석은 생각. 완벽주의가 사람을 제일 괴롭히죠. 저는 그뭐 좋은 직장 다니고 뭐 공부도 잘하고 뭐 잘난 사람들 중에 완벽주의 때문에 뭐 공황장애 같은 거 와서 엄청 스트레스 받는 사람 상담을 많이 해봤었거든요. 완벽주의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완벽주의는 뭐예요? 뭐에 대한 완벽일까요?
자기가 세운 기준에 대한 완벽이죠. 그 보편적인 완벽이 아니에요. 자기가 이렇게 기준을 세워놓고 이걸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세워놓고 그걸 완벽하게 달성하는, 100% 달성하는 걸 완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100%가 돼야지 만족하는 거예요. 95만 돼도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완벽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그 완벽주의는 가장 어리석은 주의죠. 가장 어리석은 거잖아요. 완벽주의라는 말이.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유연하지를 못해요. 자기를 그 100점에 맞게 하기 위해서 닥달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 생각밖에 안 나요. 그거 100으로 맞춰야 된다는 생각밖에. 이거는 인연법이라는 삶의 지혜를 아는 사람 어때요? 왜 여기를, 이 기준이 없죠. 인연 따라 어떨 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떨 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떨 땐 넘어칠 수도 있고, 어떨 땐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아니까. 인연 따라 다르다는 걸 아니까. 또이 사람에게는 이게 좀 못할 수도 있고, 저 사람에게는 좀 넘칠 수도 있고, 이 사람은 한 80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은 120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인연 따라 다르잖아요. 그걸 인정해 주는 게 지혜거든요. 근데 그 인연 따라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만의 기준을 세워가지고 그 기준에 맞으면 옳은 거, 틀리면 잘못된 거.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재단하는 거예요. 옳다 그렇다 재단하고. 그러니까 그런 회사를 다니는 사람은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그러니까 자유가 창의성이 부여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오너의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그런 회사 다닌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개떡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모두에게 주입한다는 거죠. 그게 반드시 옳은지 알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라도 그 옳다라는 거에 과도하게 집착하면 그건 틀린 거란 말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남쪽을 말하며 북쪽을 가리키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동쪽과 서쪽이 달리 없음을 잘 안다.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 허공에 동서남북이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동 이래 정해놓고서는 그걸 동이라고 빽빽 우기는 거예요. 근데 남들이 보기엔 그게 서거든요. 근데 자기는 동이라고 빽빽 우기기도 하고 또 남들이는 전부 다 동이라고 하는데 본인은 서라고 빽빽 우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분별의 세계에는 정해진 옳고 그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을 서라고도 하고 서를 동이라고도 하고 자기도 뭘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 거니까. 근데 다른 기준을 봤을 땐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옳은지 틀린지도 모르면서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했다 저기 얘기했다 이 주장 폈다 저 주장 폈다 하면서 본인도 혼란스러운 거 이게 뭔지도 몰라요. 사실은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본인이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 진짜 되는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모든 일이 그렇지 않나요? 사실 그냥 해보는 거지. 대부분 그렇잖아요. 해보는 거지 뭐 알겠어요? 그래도 결과가 좋으면은 인연이 좋았나 보네 이러는 거고 결국 나쁘면 그것도 나름 최선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러는 거고 완벽하게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저기 상주에 이제 절을 이제 그 중창 불사를 하다 보니까 도량이나 법당을 이렇게 꾸미는데 뭐랄까 굳이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인연 닿는 사람에게 그냥 이렇게 구상만 하고 맡겼는데 그분이 이제 그 나름대로의 어떤 인연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연 따라 이렇게 그냥 저절로 이렇게 주어지는 느낌인데 제가 제 나름대로 구상하는 뭔가 틀이 완벽하, 그게 틀이 견고하고 완벽한 게딱 정해져 있었다면 엄청 스트레스 받았을 거예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건 왜 이렇게 했냐, 저건 저렇게 됐냐, 뭐막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근데 고정된 정해진 게 없이 대략적인 그렇다고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할 말은 다 하고 의도를 다 얘기하고 다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분이 이건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면 그것도 좋네요 하면 같이 또 하면 되는 거고 이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또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냥 하니까 뭐 전혀 뭐 문제될 게 없고 또 이게 어찌 보면 좀 새로운 그동안 일반 사찰과 다른 새로운 어떤 이게 시도를 하는 거다 보니까 걱정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이거 잘못되면 어쩌지 하는. 근데 걱정스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상관없잖아요. 여러분도 욕안할 거잖아요. 욕해도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사실 부처님 한번 모시면 되는 거지. 근데 뭐또 이렇게도 할수 있고 저렇게도 할수 있구나 해서
하는 거기에 대한 뭐 크게 이게 없으니까 이래돼도 괜찮고 저래돼도 괜찮고 뭐 그러면은 크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엄청나게 좀 대불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편하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남들이 보기에는 스님 너무 좀 이게 너무 저 대충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데 그 나름 최선인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동쪽과 서쪽이 달리 없음을 잘 알아요. 반드시 이래야 되는 것도 없고 반드시 저래야 되는 것도 없고 정해진 이게 있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저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인연 따라 이렇게도 되고 인연 따라 저렇게도 되는 거예요. 열의 묘한 이치를 찾고자 하는가? 늘 한순간 속에 있다. 열의 묘한 이치를 맨날 여기 있어요. 맨날 늘 지금 매 순간순간 열의 묘한 이치가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100% 드러나 있다. 그게 어쩔 수 없이 이걸 하려는 거예요. 뭘 하든 이거 아닌 게 없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없는데 갑자기 한 생각이 일어나죠, 그죠? 그죠? 일어난 건 분명하죠, 그죠? 근데 그 생각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알아요? 모르죠. 우리는 보통 뇌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잖아요. 뇌에서 일어나는 게 맞습니까? 생각이잖아요, 그거. 뇌에서 일어났다라는 건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 생각을 빼면 한 생각 일어났는데 어떤 생각이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여러분 집 앞마당이나 집에 있는 안방을 생각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그려진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려지는 건100% 확실하죠, 그죠? 어디서 그려졌을까요? 그 이미지가 갑자기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방금 전에 우리 브리존 강의 들을 때 그게 없었다가 갑자기 제가 얘기하는 인연 따라 갑자기 여기서 한 생각 일어났죠. 어디서 나왔어요? 모르죠. 몰라요. 알수 없어요.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나왔다는 걸 확실하죠. 명백하게 나왔죠. 그건 내가 경험했잖아요. 확인했잖아요. 좀 전에 일어났던 그 이미지 생각을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일어났다는 이 생각이 확실하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서 그게 나온 자리가 있다는 게 확실하단 말이에요. 어딘지 모르지만 그 나온 자리가 확실히 있으니까 이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이 눈을 볼때 눈을 봐서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보는 걸 통해서 여기 눈이 있다라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확인하는 거지. 이게 눈을 내가 내 눈을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선에서 이런 비유를 들잖아요. 견성이라는 건산 너머에 연기가 피어오는 걸 보고 아 저기 불이 있다라는 거를 확실히 안다. 뭐 직접 본거 아니에요. 연기가 나니까 불이 있겠지 이렇게 보는 그런 식이라는 표현도 든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이걸 볼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알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찾으러 가면 틀려요. 왜 찾으러 가는 게 분별해서 둘로 나눠 가지고 내가 저걸 찾겠다 하는 거잖아요. 찾겠다 하는 이게 그건데 찾아야지 이 마음이라니까요. 찾아야지 하는 이한 생각 이게 명백하게 이렇게 드러났잖아요. 이게 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매 순간 모든 것이 아닐 수가 있겠어요. 손을 하나 움직이든 눈동자를 깜빡거리든 숨을 들이쉬고 내쉬든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있든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든 모든 것이 이게 지금 몸에 어떤 뭐 열기나 열감을 느끼든 감촉을 느끼든 매 순간 모든 것들이 법 아닌 게 없단 말이야. 이 진짜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진정한 자기가 누군지를 확인시켜주는 직진심이에요. 이 감옥 가도 같다니까요.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 판단, 분별을 가지고 이거를 자꾸 덮씌워서 그 분별 이미지 개념을 따라가니까 그 개념이 일어나기 이전에 늘텅 비어서 이게 없지 않은데 이거는 모양도 없어요. 텅 비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텅빈 이게 진짜 자기란 말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거는 이건 자기 모양일 뿐이죠. 그래서 매 순간 이거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딴데 가서 찾을 게 없어요. 내가 찾아야지. 아, 깨달아야 되는데. 아, 내가 언제쯤 깨닫게 되겠나. 아휴, 이러다 한 생각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낱낱이 다 법이라니까요.
그냥 회광반점 하면 되지. 이거 체험이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체험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지. 그냥 민식이 확 문득 전환돼서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보면 끝나는 거지. 회광반점 하면 끝나는 거지. 아, 이거 말이에요? 하면 끝나는 거지. 아지랑이는 본래 물이 아닌데, 목마른 사슴은 미친 듯이 쫓아가느라 바쁘다. 아지랑이를, 목마른 사람이 아지랑이를 보고 거기 물이 있는 걸로 알고 쫓아가듯이, 뭔가 저 사막에서 오아시스가 있는 줄 알고, 그 진짜 있는 줄 알고 막 쫓아가듯이, 목마른 사람은 쫓아가듯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 그걸 아무리 쫓아가 봐야 그게 아지랑이와 같은 거예요. 허상과 같은 거예요. 실제 있다라고 해서 그걸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뭐가 아니란 말이에요. 현실도 그렇고, 법도 마찬가지로, 법도. 법도 내가 우리가 이렇게 잡았다, 놓쳤다 할수 있을 만한 이런 어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뭐 있다라고도 할수 없고, 없다라고도 할수 없고, 잡았다라고도 할수 없고, 놓쳤다라고도 할수 없고, 잡았다 하는 게 이걸 드러내고 있고, 놓쳤다 하는 게 이걸 드러내고 있어서, 늘 우리는 여기 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뿐이지. 이렇게 대상으로 찾아서 있는 줄 알고 막 찾아가 봐야 찾을 수가 없단 말이죠. 자신이 허망하여 진실하지 않으면 공을 가지고 다시 공을 찾으려고 한다. 자기가 이걸 이 자리를 확인하지 못하고 이걸 깨닫지 못해서 허망한 걸 가지고 자기라고 여기면, 그래서 이 진실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공을 가지고서 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공을 찾으려고 하는 게 공인데, 이 공을 늘 써가지고, 이 공을 가지고, 이 법을 가지고서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도 또 허탕쳤네. 오늘도 허탕쳤네가 이건데, 이렇게 늘 살아있는 이걸 써가지고 우리가 매 순간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겉에 드러난 이 모양이 자기가 아니라, 이 모양을 끌고 다니는 자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모양을 끌고 다니는 또 다른 어디 숨어 있는 자기가 따로 있어 나를 원격 조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색이 그대로 색즉시공이라 했죠. 색이 있는 그게 곧 이거지. 둘로 나뉘어 있지 않아요. 둘로 따로 있지 않는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미혹과 전도됨이 이토록 심하니 마치 천둥 소리에 개가 콩콩 짖는 것 같다. 세상 사람들의 미혹, 어리석음과 전도됨 뒤집혔단 말이에요. 자기 분별이 주인인 줄 알고 진실은 놓치고 거짓을 진실로 주인으로 알면서 뒤집힌 허망한 망상, 그 전도라 그래요. 이 전도됨이 이토록 심하기 때문에 마치 천둥 소리에 개가 쾅쾅 짖는 것 같다. 개는 천둥 소리 쾅쾅 울리면 막뭔 일이 있는가 해서 쾅쾅 짖으면서 뭔가 실제 뭔가 있는 줄 알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허망한 거를 실제라고 여기면서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 진실을 한번 깨달아야만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외로움이 사라지고, 또 뭐랄까, 이 막연한, 그게 두려움이네요. 막연한 미래에 대한 어떤 막막함, 깝깝함, 두려움 뭐 이런 거. 우리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점점 고독사에 가까워진 하는 사람한테 고독이 엄청난 고통이라 그러거든요. 할머니들, 노보사님들 말씀 들어보면, 노보사님들 이런 얘기 종종 하세요. 제가 진짜 젊었을 때 진짜 고생고생해가지고 그 노력노력해서 정말 죽도록 고생해서 나는 한 푼도 쓰지 않으면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래도 내가 인연이 좋았는지 막 돈도 많이 모아놓고 집도 사놓고 뭐 많이 해놨는데 이 나이 돼가지고 기력이 빠지고 내가 재산을 들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이놈들이 와가지고 잘하고 막 이랬는데 착실하게 잘하고 내가 하는 일 옆에서 돕기도 하고 뭐 자식 며느리 사위 뭐 다들 나한테 잘하다가 본인이 돈을 워낙 많이 버니까 이제 뭐 여기저기 집을 좀 샀나 보죠. 그거를 아 자식이니까 내가 자식이고 자식이 나지 너나 내가 돌이 아니지 해서 이걸 이제 자식들한테 딱 주자마자 이 배신감이
완전히 이제 끊기만 했으면 괜찮은데, 이제 반항하면서 나를 매장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부모님 밑에 있었던 것은 당신이 어머님이 아주 그막 독하고 막 이런 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나마 참고 버틴 건데 이제 더 이상 못 버틴다. 그러면서 이분 표현이, 와, 정말 이렇게 배신을 할 수가 있는지, 어떻게 부모 자식이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내가 이 부동산으로 대박이 나가지고 돈이 많아지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근데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 그리고 이거를 주고 나니까 그걸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제가 모시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받았으니까 이제 끝이다. 그러니까 할말할말다 하고. 근데 또 받은 사람은, 아, 내가 그래도 뭐 이런 기여한 게 있는데 좀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고, 좀 적게 받은 사람은, 와,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이 사람만 좀 아들만 주고 딸은 요거밖에 안 주느냐 막 따진단 말이죠. 그나마 당신한테 조금 있는 그것도 얘는 자기 거라래고 얘는 자기 거라랬는데요, 내 건데. 그러면서 얘네 둘이 서로 적이 됐다는 거예요. 이 재산을 가지고 왜 네가 더 많이 가졌냐? 내가 남은 거라도 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나한테 떼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서로 연락도 안 하고 부모님하고도 연락도 안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너무 괴로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괴로움이, 아니 좀 젊고 생생했을 때 괴로웠으면 좀 내가 기력이 있으니까 이놈들 복수라도 하겠다 할 텐데, 이제는 나이가 너무 드셨으니까 기력이 빠져서 그한 평생이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그냥 복수 막 배신감 막 얼마나 심하시겠어요. 이거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겠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이제 이렇게 외로워지고 안 찾아오고 점점 더 불안하잖아요. 죽고 난 이후가 두렵고 노후가 더 근심 걱정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딱 요거 공부밖에 없다니까요. 이 공부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공부예요. 두려움이 사라져서 죽음? 그게 상관이 없으니까, 죽음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외로움이 없다니까요, 이게. 이게 나면 나와 상대되는 남들이 있으니까 남들에게 주목 못 받으면 외롭거든요. 남들이 나 인정 안 해주면 두렵고. 외로울 게 없어요. 이게 고봉정상에 홀로 있는 것 같다 하는 게 오로지 자기뿐이란 말이에요. 이거 자기 법 하나뿐이기 때문에 이거 외로울 수가 없어요. 둘로 나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현실에서 이런저런 현상들이 일어나겠지만 그게 전부 다 자식에 대한 배신감, 그게 자기 생각이잖아요, 어쨌든. 그게 명확해진다니까요. 물론 현실에서 들어가면 또 그게 또 여전히 괴로움을 남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인생에, 이제는 어찌 보면 몸도 기력이 쇠해질 때 남았고 돈도 떨어질 때가 남았고 자식에게도 안 찾아올 때가 남았고, 자식들은 이제 점점점 생생해질 거고 나는 점점 더 쇠약해질 거 일만 남았고 몸도 아파질 거고, 이게 눈에 보이듯 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 정말 이 공부밖에 할게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평생을 찾아도 이 공부보다 더 좋은 공부를 찾을 수가 없어요. 더 좋은 공부라고 사기치는 데는 있겠지만 진짜 이 공부를 통해 자기가 자기를 깨닫는 이것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이 거친 고해 바다를 헤쳐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두번 6개월에 걸쳐서 이제 지공화상 불이송을 이렇게 공부를 해봤고요. 아주 지공화상의 참이 가르침이 정말 너무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은 저도 이제 생각이 들고요. 이제 다음 내년도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그 이제 부처님 말씀과 마음 공부라고 제가 옛날부터 이렇게 모아놨던 불교 어떤 그 개송들, 가르침들 뭐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전에 이렇게 책으로 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이렇게 되짚어보면서, 한 번쯤 이뭐 대소승 경전에 다양한 경전의 말씀들을 다 모아놨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또 어떻게 이렇게 현실 속에서 부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런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서 또 주로 이제 좀 쉬운 좀 어려운 것들은 좀 빼고 좀 쉬운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볼수 있는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또 한동안 공부를 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시오.